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뮤지컬 영화 영웅은 쓰라린 우리나라의 100여 년 전 독립투쟁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 의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출연진들의 노래도 훌륭했습니다. 애국심을 고취시키기에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군데군데 적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각색은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한은 지나친 허구는 그것을 사실로 오인할 여지도 있으므로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당한 조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수행하는 조선 궁녀 출신 여성이 이토의 비밀을 탐지하여 안중근 측에 무전기로 타전한다든지 블라디보스토크의 조선인 만두집 주인이 갑자기 붙잡혀가 고문당해 죽은 후에 또 그의 여동생이 하얼빈 역 앞에서 일본인 경찰에게 맞아 죽는 장면, 그리고 안중근의 동지 우덕순이 매우 코믹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영화의 흥미와 일본의 악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면들인데 좀 더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려는 진지함이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모친 조마리아 여사가 옥중의 아들에게 썼다는 편지, 즉 네가 항소를 한다면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니 깨끗하게 죽으라.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라는 요지의 편지는 사실상 존재했는지 여부가 확인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화를 위해서 지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안중근 의사의 죽음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구전되어 내려온 것인 만큼 극적 효과를 위한 장면의 하나로 받아들이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최대의 쾌거인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브라디보스토크 대동공보 사무실에서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1909년 10월 10일 대동공보 관계자들이 대동공보사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날 참석자는 사장 유진율, 주필 정재관, 편집 논설기자 이강, 기자 윤일병, 기자 정순만, 직금 회계원 우덕순, 연추지국장 겸 기자 안중근 등 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안중근 의사는 이강 선생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덕순은 안중근과 의병투쟁을 함께한 동지였습니다. 당시 브라디보스토크의 동포신문 대동공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대동공보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사람은 연해주 지방의 한인 최고의 부자였으며 독립운동가인 최재영 선생이었습니다. 러시아 영토였기 때문에 신문사의 명의상의 사장은 미하일로프란 러시아인 변호사였습니다. 직책은 총무였지만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었던 유진율은 대동공보사에 약간의 투자를 했고 독립운동의 의지가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귀화한 상태였는데 그의 러시아 이름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유가이였습니다. 그는 당시 최재영 선생과 더불어서 블라디보스토크의 실력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날 모인 7명은 모두 애국운동에 투신하고 있던 분들이었으므로 당연히 시국 문제를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말하자 다른 한 사람이 그를 포살하는데 대단히 좋은 기회인데 불행히도 힘이 부족하여 어떻게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하기 위한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통탄스럽다는 것이 이 자리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안중근이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행을 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우덕순이 안중근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안중근이 특공대장이 되고 우덕순이 공동실행자가 되는 유격특공대가 조직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외에
그후 대동공무사에 근무하다가 수개월 전 하얼빈에 가 있던 조도순이 합류했고 안중근 친지의 아들로 러시아어를 잘하는 유동하가 중간에 통역으로 함께했습니다. 유진일은 10월 15일 약간의 비용과 권총 3정을 안중근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이 거사의 자금을 최재영 선생이 뒤에서 댔다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부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한편 안중근과 오덕선은 1909년 10월 21일 유진율과 이강의 전송을 받으면서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출발했습니다. 안중근 일행은 하얼빈으로 가던 중 포그라니 지나야 역에서 내려서 한의사 유경집을 찾아갔습니다. 안중근은 자신이 가족을 마중하기 위해서 하얼빈 방면으로 여행하게 되었는데 통역이 필요하니 아들을 동행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경집은 마침 하얼빈에서 한약재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유동하를 동행토록 했습니다. 안중근은 하얼빈 도착 후 유동하에게 그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계획을 설명하고 유동하의 협조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거사에 성공하고 이듬해인 1910년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순국합니다. 그로부터 45년 후인 1954년 3월 26일 이강 선생은 안중근 의사 순국 주도석에서 애도사를 통해서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의 아내 사이 모습과 결의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선생이 나라와 민족의 원수를 갚고 우리가 일본에 저항하는 뜻을 세계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비장하고 충의로운 뜻을 품고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를 타시고 하르빈으로 향하신 것이 어느덧 40여 년입니다. 그날 역도에서 선생은 나 이강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이번 길에 꼭 총소리를 내리다 뒷일은 맡아주오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선생은 과연 말씀하신 대로 총소리를 내어 나라의 수치를 쾌히 씻으셨으나 나 이강은 조국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헛되이 늙은 몸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강 선생의 추도사에는 안중근 의사가 브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할 때 반드시 총소리를 내 거사에 성공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했다는 것과 해방 후 일본의 명예에서는 벗어났으나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진정한 해방은 맞이하지 못하였다는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이 된 요순 감옥에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사형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감옥 안에는 안의사를 기리는 흉상도 서 있습니다.